면접을 준비하는 것과 대면 기존의 면접을 준비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를 전문가로 봤을 때 네네. AI 면접에서 합격하는 게더 어려워요? 대면 면접에서 합격하는 게더 어려워요? 솔직하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강사님들을 만나는 시간. 전국 강사자랑! 강사자랑! 오늘은요,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혹시 AI 면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AI 면접 전문가이신 박성준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우리 강사님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AI 면접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에이어스 박성중 대표라고 합니다. 학생들과 그리고 교직원분들이나 취업 지원관 분들 등 취업 교육들, 그리고 주로 하고 있는 건 AI 면접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AI 면접이라니까 뭔가 이 기술, 로봇 막 이런 게막 떠오르거든요. 한 에피소드가 떠오르는 게 제가 네. 교육청에서 고등학생 대상으로 이제 AI 면접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뷰티학과 학생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의아했죠. 물어보니까 로봇이나 이런 기계적인 부분 만지는 줄 알고 왔다. 잘못 들으면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그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AI 면접에 대한 프로세스가 요즘은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 활성화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나를 그 AI 면접관에 맞춰서 잘 보여줄 수 있을까를 안내해주고, 또한 그거를 이제 내 스스로가 이거를 잘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취업을 할때 AI 면접에서 잘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의인가요?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의라고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AI 면접이라고 하는 부분을 합격한다라는 거, 기업의 입장과 기업에서의 커스텀된 이제 정보들과,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으로 이제 세팅되고 있는 이 직무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답으로 정해져 있는 패턴이나 이러한 행동이나 아니면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점.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AI 면접이 이제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가 실수가 될수 있고, 오류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제대로 나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못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떨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더 많아요. 특히나 제일 제가 많이 보고 있는 게 신뢰도 쪽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너무나 만들어진 패턴과 전형화된 행동 패턴으로 가다 보니까 신뢰도에 대한 부분을 잃어서 좀 떨어지는 경우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센터 강의를 할 때도 12번 떨어졌던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할 때마다 AI 면접을 보고 나서 떨어지니까 다른 사람의 거를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고, 내 모습을 보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좋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매몰돼서 거기에 맞게만 행동하는 경우들이 너무 이해가 좀 됐어요.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풀어서 정답을 맞춰가서 그거를 도와주는 것보다 그 회사나 필요한 인재에 맞는 그 적합한 인재를 찾는 데 도와주는 그쵸. 것들을 그러한 해주신 거네요. 부분을 내가 일단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먼저 만들어주는 게 제일 1차적인 거고요. AI 면접 전문가라 그래서 되게 독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맞나요? 저 나름엔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AI 면접으로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 제가 좀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제일 먼저 강의랑 이런 부분들은 시작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2018년도부터 그 AI 면접이 나왔을 때부터 저는 유심히 봤었죠. 전체 플랫폼에 대한 그 프로세스가 확장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 현재는 전문가분들도 양성을 하고, 또한 이제 학교, 그리고 교직원, 그 진로 교수님들, 그러면 취업 지원관 분들 여러 대상을 진로 교육을 할수 있도록 하는 교육들을 주로 이제 하고 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AI 면접 관련된 뭐 컨설팅 또는 교육을 하실 때는 네. 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제일 먼저 하는 거는 특강 형식으로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과, 그리고 내가 인식하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잘못된 정보들을 인식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으로 특강에 대한 영역으로 이거를 이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특강을 하고 나서는 이제 향후 개개인의 역량이나 아니면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도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의 상황에 맞게 AI 면접에 맞게 좀이 학생이 제대로 인식이 됐느냐, 이러한 부분들도 좀 보고 있고요. 또한 아예 AI 면접에서의 그 인성에 관련된 부분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면접 역량을 아예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다 고려를 해요. 이 서류 전형을 할 때나 아니면 서류 전형 다음에 하다 보니까 면접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AI 면접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면접의 기반으로 프로세스가 좀 구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면접 답변에 대한 역량조차도 약간 낮게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면접에 대한 답변 역량까지도 향상시키는 거에 더 인풋도 넣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특강을 하고 컨설팅을 할 때 나를 제대로 명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구의 입장? 면접관의 입장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면 면접관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를 자꾸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토대로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가 맞춤형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AI 면접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AI 면접을 준비하는 것과 대면 기존의 면접을 준비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를 간단 명료하게. 차이점 제일 먼저는 기계와 사람이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쵸. 정말 사람이 보는 그 기준과 기계가 보는 기준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의 기계가 사람처럼 보려고 뭔가 심리 전략과 아니면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넣어놨지만 아직 그 기술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 기술의 한계를 파고들면 AI 면접은 그 기술에 맞는 부분으로만 준비를 해도 충분히 AI 면접 결과는 좋게 나올 수가 있겠죠. 다만 우린 뭘 고민해야 된다? 평가자들이 우리 영상을 볼 수 있다라는 점도 분명한 이제 특이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기술에만 맞춤형으로 가면 자연스럽지 않고 부자연스럽게도 막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면접관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 사람들의 평안과 편견으로 인식될 확률이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가미해서 그러면 내가 AI 면접 기준으로 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면접관의 기준과 같이 겸용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가 준비를 해나갈 것인지 그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또한 그 어느 정도로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나, 그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장 AI 면접 보는 학생인지 좀 여유를 주고 할 수 있는 학생인지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죠. 당장 AI 면접 보는 사람이면 나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고 나의 원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데 너무 좀만 힘을 더 쓰는 거, 그 부분에 이제 좀 포커싱을 주고요. 내가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아니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지원자들은 이제 내가 하나하나 이제 유연성 있게 답변 발표하는 연습과 면접 대면과 함께 연습하는 그 부분들까지 같이 넣어서 좀 더 자연스럽고 내가 나에 대한 거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는 연습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물어보고 싶은데 전문가로가 봤을 때 네네. AI 면접에서 합격하는 게 더 어려워요? 대면 면접에서 합격하는 게 더 어려워요? 솔직하게. 대면에서는 참고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네네. 사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자소서를 썼어요. 냈는데 AI 면접 결과물을 봤더니 좀 안 맞아요. 그리고 영상까지 봤어. 근데 봤더니 자소설이더라. 이런 부분으로 이제 평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되게 차이가 나는 게 AI 면접은 인적성과 그리고 외적인 요소와 이런 부분을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인적성 데이터는 이 사람이 정말 외향적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인지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없었죠. 근데 영상만 봐도 그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확 느껴져요. 그 느껴짐에서 이제 글을 보면 매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영향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AI 면접보다는 대면이 그래도 좀 더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학생들이 이제 너무나 그 짜맞추고 맞춤형으로 가다 보면 신뢰도 문제 때문에 그냥 아예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간과해서는 좀 안 되죠. 근데 어쨌든 나의 본연의 이 모습을 그대로 해야지 제일 좋은 정확한 답변이 나오는데 또 이 회사나 이 학과에 들어가려면 또 여기에 맞는 사람인지에 대한 나의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을 높이는 걸 도와주시는 것이 그 부분을 높이는 부분을 도와주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준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역량이 좀 더 높은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내가 그 역량 높은 기준이 어떤 행동과 아니면 어떤 행동과 어떻게 해야지 이게 매칭되는지가 어려운 거예요. 다만 이제 직무를 보면 그 사람의 성향적 특성들은 보이잖아요. 그냥 거기에 맞게는 좀 갈 수는 있어도 이제 그 이상으로 완전 고도화된 그 디테일로는 가기가 힘들다라는 것도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정답이 없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가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체 내가 부족한 역량을 향상시키는 활동들 아니면 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좀 더 들어가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대기업이나 기업에서도 경력직이나 일반 직원들을 또 뽑을 때 있잖아요. 네. 신입직원 말고. 그럴 때도 이런 AI 면접 요새 많이 하잖아요. 많이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이는 근데 많이는 아닌데 이제 특정 산업군이나 아니면 뭐 제약사 쪽이나 이런 쪽은 경력직에 맞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AI 면접 프로세스를 좀 파보면 되는데 이 AI 면접을 그 평가를 할 때 나이대나 직급이나 아니면 직무별로 다 행동 패턴들을 다 분석해놨어요. 그래서
경력자의 행동 패턴들도 분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즘은 헤드헌터들도 관심이 조금 가지고 있는 형태라고 맞아요. 보시면 돼요. AI 면접을 하는 그 경력자들도 조금씩은 보이기 시작하다라는 거. 헤드헌터 분들도 이제 교육의 타겟팅이 또, 그럴 것 같아요. 또 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미약하지만 이게 직무 적합성에 대한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고 우리가 인적성도 마찬가지로 신입의 인적성의 그 결과물과 대리, 가장의 인적성의 결과물이 다른 것처럼 그 원리를 AI 면접에도 좀 넣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